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네요. 브, 에, 드. bad, bad. 여기서 A는 에 소리가 나죠? bad. 형용사이고요.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우리 나쁘다, 안 좋다 할 때 엄지손가락을 하단으로 내리면서 우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bad. He is, 그는 뭐뭐예요. 그런데 뒤에 not이 붙었네요. 그럼 he is not, 그는 무엇무엇이 아니에요. A bad man,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뒤에 man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녀 구분 없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문에서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 man을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석해 주었네요. 자, 이 예문, 그녀는 나쁜 여자예요 하고 바꿔볼까요? 그녀는 뭐뭐예요? 그녀는이니까 he를 she로 바꿔서 she is 나쁜 여자, a bad girl. She is a bad girl. 이렇게 하면 그녀는 나쁜 여자예요. 이렇게도 예문을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크, 이, 키, 키. 여기 발음 기호에서 끝에 땡땡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땡땡은 길게 읽어주라는 소리예요. 장음이라는 뜻이에요. 키, 이렇게요. 자, 여기 K, E, Y, E가 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key, 명사이고 열쇠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열쇠들이 있는 사진이죠? 열쇠, key. Where is your key? Where? 어디? Where is? 어디예요? Your key. 너의 키는? 너의 키는 어디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이 말을 자연스럽게 의역해서 네 열쇠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t is, 그것은, 뭐뭐예요. in, 어디 어디 안에, my bag, 내 가방 안에, is in my bag, 내 가방 안에 있어. 이거는, 뭐, 내 주머니에 있어. 라고 바꾸려면, bag만 주머니, pocke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it is in my pocket 하면, 내 주머니에 있어. 이렇게도 예문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크, 르, 어, 브. 클럽. 클럽. 여기서 유는 어 소리가 나서 클럽. 명사이고요. 클럽이라는 뜻이네요. 자, 이 클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동호회, 동아리, 뭐, 이런데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진을 넣어보았어요. 클럽, 클럽. 잭 조인, 조인은 가입하다 라는 뜻인데 ED가 붙어서 가입했다. Joined the soccer club 이라고 하면 the soccer club, 축구 클럽, 축구부. 축구 동호회, 축구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잭은 축구부에 가입했다. Jack joined the soccer club. 이렇게요. 만약에 산악회에 가입했다. 산악회, mountaineering, mountaineering club. 탁구, 탁구부에 가입했다. 탁구는 핑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핑퐁 클럽, 뭐 테이블 테니스 클럽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말해주시면 돼요. 트, 아, 우, 은, 타운, 타운. 여기서 오는 아 소리가 나죠? 타운, 명사이고 마을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예쁜 마을이 있는 사진이죠? 마을. town. The man, 그 남자는 lives, 살아요.
여기 리브 뒤에 s 왜 붙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여 lives라고 해준 거예요. in 어디 어디 안에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 the man lives in a small town 그 남자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뭐 큰 마을에 살고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small 대신 big을 써서 the man lives in a big town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나는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다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I 해주면 되고 live일까요? lives일까요?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냥 live라고 해주면 돼요. I live, 나는 살아요. 어디 어디 안에, in,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다 했죠? A beautiful town. I live in a beautiful town.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요. 이 town, 마을이라는 건 village라고도 해요. 그래서 a beautiful village라고 해줘도 된답니다. b, a, i, s, i, k, l, bicycle, bicycle. 여기 첫 번째 i는 i 소리가 나서 by 소리가 나고요. 두 번째 y는 e 소리가 나서 c, bicycle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명사이고 자전거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 bicycle. I can't, can't라고 했죠? 뒤에 not이 붙었어요. 그럼 I can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t 하고 not이 붙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요. Ride, ride는 타다 라는 뜻이에요. Ride a bicycle.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탈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I can't ride a bicycle. 그러면은 이 문장은 또 다른 예문 뭐가 있을까요? 오토바이 한번 해볼까요? 오토바이, motorcycle. I can't ride a motorcycle 하면 나는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른다. 또 말, 승마, horseback. I can't ride a horseback. 나는 말을 탈줄 모른다. 이렇게도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T, A, E, G, O, R, Tiger, Tiger. 여기서 첫 번째 I는 I 소리가 나서 Tie. 다음 E는 어 소리가 나서 girl 소리가 나죠? tiger 명사고 호랑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사진을 보면 용맹스러운 호랑이 사진이 있죠? 호랑이 tiger. The tiger 그 호랑이는 came. came은 come. come은 오다라는 뜻이죠? 오다의 과거 came 왔다. 왔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호랑이가 왔었다. near, 가까이, the man, 그 남자에게. 그 호랑이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왔다. 다가갔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 그, 에, 이, 느, again, again. 이 단어는 a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A는 어 소리가 나고 두 번째 A는 에 소리가 나네요. Again. 부사이고 다시 또 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무언가 계속 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한 화살표죠. Again. Bye. 잘 가. See again. See. 보다. You. 너를. 너를 보다. Again. 다시. 너를 다시 보다.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see you again, see again. 또 만나. 이러한 뜻이네요.
See you. 그럼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Bye. See you again. 잘 가. 또 만나. See you. 안녕. 이런 뜻이 되겠네요. 스, 어, 우, 르, 즈, 어, 어우. Soldier, soldier. 여기서 di는 d 소리가 아니라 z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soldier, 명사이고 군인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군인 사진이 있죠? 군인, soldier. He is, 그는 뭐뭐예요? 어, 하나의 brave soldier. brave, 용감한 soldier, 군인이다. He is a brave soldier.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크, 에, 얼. 어, 트, 캐럿, 캐럿. 첫 번째 A는 에 소리가 나서 캐. 뒤에 오는 O는 어 소리가 나서 럿 소리가 나네요. 캐럿. 명사이고 당근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싱싱한 당근의 사진이 있죠? 당근, 캐럿. The rabbit. 그 토끼는 is eating, 먹고 있는 중이에요. is는 비동사죠? ing,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었죠? 그럼 무엇을 먹고 있나요? a carrot, 당근 한 개를 먹고 있어요. the rabbit is eating a carrot. 토끼가 당근 한 개를 먹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또 당근을 좋아하는 동물이 당나귀 있죠? 당나귀, donkey. The donkey is eating a carrot 하면 당나귀가 당근 한 개를 먹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r, e, it. great, great. 여기서 이 a는 a 소리가 나네요. a. great. 형용사고 훌륭한 이라는 뜻이네요. 훌륭한 great. She is 그녀는 뭐뭐예요? 어, 한 명의 great doctor. 훌륭한 의사예요. She is a great doctor. 그녀는 훌륭한 의사이다. 그럼 이 예문은 그들은 훌륭한 부모님이다 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she를 they로 바꾸고 자 복수죠. they는 그들이라는 복수니까 is는 are로 변하겠네요. 그들은 뭐뭐예요? they are. 그럼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니까 어나 언 같은 거는 붙지 않아요. 그럼 they are 훌륭한 부모님 great parents. they are great parents. 하면 그들은 훌륭한 부모님이다. 이렇게도 예문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벌써 10개의 단어를 다 배웠네요. 오늘도 정말 쉽고 재미있으셨나요? 단어가 쉽더라도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